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잡고 한없는 아버지 본질 사랑을 값없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6천년 동안 일하시는 아버지여, 이제 인간 농사가 야곱의 기업이 결실할 때가 되어서 보좌의 일곱 영이 역사하시면은 남종들 여종들이 모여와서 성신의 바람을 받고 바람이 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고 예수님 닮아진 남녀 종들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십가지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겠나이다. 이날까지 유월절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사용된 종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맞아 죽었으며 피를 쏟았는데 그 피값을 갚아야 되기에 동무종들을 건세를 줘서 원수를 소멸하고 이 땅에 마귀 용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예수님이 땅을 다시 찾아서 율법의 공의를 성취함으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되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아버지 영광이 차고 넘치고 야곱의 남은 자들 육체 구원을 받아서 천년시대 가서 천년을 살 때에 영광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축복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도 기뻐 만족하시고 우리 자자 손손이 행복하게 살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데 자신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오직 기록한 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이 참목자장이시요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 주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님만 바라보는 순진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 4장은 하나님의 3대 명령이 내렸는데요. 첫째는 에스겔에게 부패한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그리라.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 했어요.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 열둘인데 열 지파는 에브라임이가 대표가 되고 유다는 유단데 그래서 두 나라가 죄를 범했어요. 우상 숭배 죄를. 그래서 죄의 값을 담당하라고 연대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먹기 어려운 음식물을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죄 값을 받아야 되지요. 1절입니다. 너 인자야. 인자는 사람 아들인데 예수님 대행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마태 12장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은 이제 흙으로 굽은 기아장인데요. 옛날에 종이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로, 흙기아장에다가 그림을 돌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자 예루살렘 이제 시온인데 다윗왕국인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모리아산입니다. 거기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집 짓는 목수들이요, 일거리가 있어 일할까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무너지는데 지어주세요, 문짝이 떨어지는데 달아주세요. 그래 이제 연락 오면은 목수가 출발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의 목수인데요, 뭐 멀쩡한 집을 뜯어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심심한 장난도 아니고. 그게 아담을 만들 때에 예수님이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그 다음 일거리 없어요. 예? 일거리를 예수님이 장만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 있어요. 차도 못 가요? 그냥 갈 거구만? 그 말로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아담이 둘인데요.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하다. 그렇게 불완전하다 말했죠. 근데 둘째 아담은 완전하다 했어요. 신령하다. 그래서 이제 에덴 농산이 무너졌지, 1차로. 그 2차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아주 이제 친구 관계라. 알아서 친구가 제일 가까워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이 세상 친구는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서로 속여먹어, 친구라도. 세상 친구 믿지 말라 했어요. 예를 들면 10장에, 가정도,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 원인이 뭔데요? 귀신 들어갔어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 귀신의 그 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친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라 했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택했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과 친구 됐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친구 합시다. 벌장머리 없이 재신 것이 뭐요? 네가 나하고 친구를 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친구 하재요. 그 성경 있어요? 어디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친구란 성경 어디냐고요? 이사야 몇 장? 41장 8절이잖아. 나의 벗,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게 이제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값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예? 자, 성이 높으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요.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잖아요.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으로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 흙을 쌓아요.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는 성의 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보신각 종치는 거 봤죠? 그런 걸로 쳐요. 그러면 돌이 하나만 빠지면요, 으스스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성도 쌓기도 힘들지만은 허는 것도 힘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2장에 46년 헤롯 대성전을 지었어요. 헤롯이 왕이 유대 분봉왕인데 유대 나라가 율법을 믿잖아요. 그 율법교회를 수르바벨 성전 건축 후에 400년 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4년 산걸 지었잖아요. 두 번째 지은 건데 그걸 헐고 다시 지었어요. 몇 년을? 주전 20년부터 주후 26년까지 얼마요? 46년간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치는 돌로 쌓고 그 위에 또 금을 넣고 또 돌을 넣고 이렇게 해서 46년을 지었어요. 대단한 시간이지요. 의사빌딩 여의도에요. 의사빌딩 아니다. 63층 그거 4년 지었어요. 63층을 4년에 올렸다고요. 그런데 헤롯 대성전은 46년을 지었단 말이에요. 10배나 오래. 그런데 예수님이 헐어버려. 이 성전 끝났으니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어줄게. 3일 만에. 이런 하늘의 비밀을 땅에서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게 유대인들 보고 당신이 아무리 목수 아들이지만은 이 집을 짓는데 46년 짓는데 3일만에 뜯지도 못하겠다. 43일 못 듣죠. 예? 못 듣어요. 그래, 그 성전은 헤롯이가, 노마 티투스가 AD 70년에 예수님 태어나고, 70 후에 금을 뽑아가느라고, 예루살렘 망할 때, 다, 돌을 다 적혔어요. 그것이 마태 24장에, 이 성전이 너희들 제자들 보기에 아름답겠지. 앞으로 때가 되면은, 이 성전이 나를 버렸거든, 나도 버리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쳐놓지 않고 다 무너지란 말씀이 이르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떠났어요. 왜요? 솔로몬왕부터 예수를 버리고 율법을 계명을 십계명 버리고 이방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다른 식구가 와서 주인 노릇하면 기분 좋겠냐고 이사 가버리 떠나가야지. 집을 내주 가버려야 되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이 귀신이 뱀이가 올라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안방 차지해. 그렇게 하나님이 나 간다마. 그 떠났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명령해서 야 출발. 네가 내 집을 다 가서 헐어와. 다 뜯어먹어. 그래서 운제를 쌓고 흙으로 뚝을 쌓고 이제 성을 막 무너뜨려. 공성태를 놓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네? 그 에덴이 무너졌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너졌다. 스룹바벨을 세웠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무너뜨리는 대적자고 하나님은 세우는 건축가고. 응? 그래 우리 스룹바벨 총독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이 세상 집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을 깬 사람, 영적으로 한란시대 택한 사람들 말씀을 던져서 잡아당겨서 인을 쳐서 말씀을 먹여서 이 중앙재단의 기둥, 인터페이스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자, 이 지구는 땅도 있고 섬도 있어요. 5대양 6대주인데 그 섬나라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육지에 갖다 팔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 물건 가져가려면은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돼. 거기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배에 싣고 육지에 갔어요. 가려면 바닷가에서 육지로 갈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산이나 해변가에는 크레인이 있어.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 제일 큰 거, 그것도 태풍이 넘어져요. 쇠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제, 바다에, 배에 실렸는데, 크레인이 가서, 딱 집어서, 딱 들어서, 올려, 이렇게 돌려. 그래서 육지에다가 딱 내려놔. 응? 사람 힘으로 못 해. 컨테이너가요, 이거 봤죠? 자동차 한 차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 수출해요. 그러면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지는 것이 기계로 크레인으로 산다 크레인으로 그죠 하늘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오는 데는 중간에 크레인이 필요해 그 크레인이 뭐냐 예수란 말이야 예수가 중보호자 가지고 하늘의 복을 이렇게 해서 땅에다 부어줘요 그럼 그 복을 받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마귀 사탄이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예배도 하지 말라, 교회도 하지 말라, 전도도 하지 말라 하면 죽인다. 그런데 용이 강대국을 딱 차지하고는 지가 주인이라, 일곱 머리 짐승들이. 그래 큰 전쟁이요, 지금요. 그래 우리는 하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소망 없고 이땅다 준다 기도 안 합니다. 잉? 할 거요? 안 해. 줘 보세요, 하나. 안 합니다. 그 우리는 집이 이 땅이 아니요. 새 시대요. 예수님도 새 시대요. 하늘나라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경이 솔로몬 성전이 세번 잡혀가는데 세 번째 잡혀가는 것을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예수 믿어도요. 계시록 안 받아요. 안 믿어요. 필요 없대요. 응? 이미 믿고 영혼구원 받았는데 뭐도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영혼권이 단줄 알아. 육체권도 있고 가족권도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 보고 그림을 그려라. 기와장에다가. 응? 이게 무슨 그림이냐? 솔로몬 성전 마지막 망한다. 4절에요. 3절에 또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은 이제 철판이에요. 철판. 후라이팬. 번철.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애워 싸는 것처럼 애워 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 그림 한 판이
경화장에 그린 그림이 바로 살아있는 그림이다. 앞으로 될 예언이다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뭐든 잘해야 돼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예? 글씨도 써야 되고, 그런 재주를 준 같아. 에스겔 그림 가는 거, 그림 어떻게 그리지? 성 어떻게 그리지? 그 모르면 큰일 난 거요. 그려야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맙지요. 그럼 에스겔 만나면은 만날 건 앞으로 무슨 인사할 거요? 형님, 그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렸습니까? 형님 재주가 좋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했지 내가 했냐? 그래서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좌편이 뭐요? 왼쪽, 왼좌자야, 좌파야. 왼쪽에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은 열지파인데 제약을 당하되 우상숭배 제. 근데 열지파는 이렇게 한 지파보다는 벌이 열 배나 많어. 그래서 네모로 눕대. 네모가 뭐요? 우리 몸의 사각이라면요. 왼쪽에 이렇게 넣으면 네모잖아요. 바로 넣으면 똑바로 앞으로 엎드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벌을 받는데 네모로 네 눕는 날수 날수대로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횟수 해는 1년 2년이죠. 횟수를 날로 곤쳐요.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횟수인데 그걸 날수로 곤쳤어. 해는 길고 날은 짧잖아요. 그렇게 은혜는 해고 신호는 날이라 했죠. 이사 61장에 1년은 365일이잖아. 그래 365일이 1년이라. 여기에 횟수를 날수로 곤쳤어요. 그러니까 바로 돌리면요 곧 390년이 돼. 391이거든요. 그 1을 연으로 바꾸면은 390년이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이가 연대를 보면 그래요. 390년이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그 390년이 차면은 말이죠. 그 390년 에스겔이 못 사잖아요. 그 391은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이제 에스겔이가 몸에 이 사마리아 열지파가 그 고통받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가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열지파를 잘라냈어요. 그 제사장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 옷 그 찢어가지고 열 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 주라했어요. 하나님이 실물 교훈으로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유다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지킨다. 그래서 열 개가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요. BC 예수 나시기 전 771년이 첫 번째 포로가 됐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15장 있고 17절에 두 번째 잡혀갈 때가 740년인데 열왕기하 15장 27절이고요. 세 번째 잡혀갈 때가 721년인데 열왕기하 17장 있어요. 1절에. 그 다음에 유다가 잡혀갈 때는 606년이 첫 번째예요. 열왕기하 24장 있고요. 두 번째가 598년이 열왕기하 24장 8절. 세 번째가 587년인데 열왕기하 25장이 있어요. 역사에 써있어요. 근데 390년이 북쪽의 사마리아에 아수르에게 통치받는 식민지 기간인데 그러면은 아수르가 마지막 세 번째 갈 때가 721년이거든요. 거기서
390년을 빼면요, 331년에 나와요. 연대 숫자로. 그러면 300년 넘으면 벌써 그때는 헬라 시대요. 메대 파사가, 응? 536년부터 300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로 250년. 그래서 연대는, 331년이, 예, 헬라가 나오면은 세상 끝이에요. 구약 끝이라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예, 에피페네스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 마카베 가서 때려 부쉈어요. 그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데, 8장과 11장인데, 수전절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았어요. 아담도 벌 받았어요. 죽었어요. 그 열지파도 아수르에게 390년 종살았어요. 그 남은 자 돌아왔어요. 그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구약 역사는 우리 교훈만 주지, 거울이지, 우리는 그때 사람이 아니고, 현재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좋은 새 시대가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390년 열지파는 그한 지파가 39년씩이니까, 390년. 그다음 유다는 한 지파니까 40년.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40일. 근데 예레미야는 25장에 70년인데, 그럼 30년 날라갔네. 30년 경과가 됐다. 이제 30년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것은 40년 남았다.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 묵시 받을 때가 BC 576년인데, 576년에서 40년을 지나가면은 5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의 연대를 말합니다. 연대는요, 우리가 지금 달력과 달력, 어디 갈때 달렸겠지요. 무슨 날짜 잡아놓고, 뭐 결혼식 날이 며칠이다, 내 생일이 며칠, 몇월, 알잖아. 그 달력거잖아요. 달력이 두 개잖아요. 양력, 음력. 그렇잖아요. 그 성경도 우리에게 연대 날짜라요. 때를 갈 때를, 정한 때를. 그러면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사도 전도할 때 전도 역사서인데요. 사도행전이 17장, 26절에요. 24절 봅시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가졌네. 네 세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우여 봅시다. 19절 봅시다. 자, 바울을 붙들었어요.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세 교가, 그게 율법이 있고, 모세 율법교회에서 은혜신의 교회가 넘어갈 때에, 초창기에 바울이 선구자인데요. 무엇인지 알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뭐 사람이 부활한다, 무슨 뭐 예수가 오셨다, 갔었다, 첨는 소리 한단 말이죠. 그래,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아덴이 이방이거든요. 아덴.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많지요. 예수 잘 믿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 깨닫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 제단에 가니까 그 이름이, 이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신다 했거든. 잘 됐네. 그 내가 알려주지, 그 신이 누군지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또 이 땅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하늘 땅의 주인이야, 임금이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성령은 영이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게 노아 후손들, 한 혈통으로 만들사, 아담 계통이죠, 노아 계통이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노아 삼형제가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이렇게 삼형제가 갈라져 살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인데,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도 연대가, 우리 성경 학계에서 연대가요 중요한 것입니다. 연대는 우리 몸의 척추뼈와 같아. 연대가 틀리면 안 돼요. 딱 맞아야 돼. 다니엘 9장에 70일에 70년 연대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일교단에 이 목사님은 연대를 말씀 못했어요. 서가랴 공표해도요 70년 지나가요. 뭔지 몰라요. 이사야 공표했잖아요. 7장 9절에 65년 몰라요. 예? 히스기야 14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직도 유신도 안 나왔고, 어? 그러니까 예표는 순을 내는 예표지, 예표가 순의 사명 다 하면 순이 할 말 없잖아요. 그게 연대를 정하고 분포를 해서 분포 민족들을 다 갈라놓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섰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함께 계셔. 예수님의 역사, 말씀의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보세요, 우리 사는 것이 예수의 빛으로, 생명, 새 생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적. 그렇게 여기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신의 소생이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적 신의 아들이 됐다. 신을, 하나님의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형상 만들지 마라. 그림 그리지 말라. 부처 만들지 마라. 알지 못하던 신의 시대에는, 그 예수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예수 오기 전에는 뭐 뭘 믿든지 하나님 가만히 서서, 근데 일단 와서는 용서 못한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사도의 사명은 회개요. 오순절 역사인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록 준 것은 심판책이에요. 천하에. 왜? 복음을 지냈으니까 추수해야 되거든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바울이가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맞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응? 우리는 맞죠? 그 32절이거든.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응? 아,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지. 뭐 부활이 있냐고 하는데, 바울은 부활을 전해. 왜? 예수 부활을 봤잖아요. 혹은 기롱하고, 기롱은
조롱한단 말이요.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야 바울 한번 더 해봐. 네 말 참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다, 좋다. 너 설교 잘하네. 야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 교가 뭐냐? 내 교가 예수교야. 어? 그런데 아덴의 사람은 마귀교거든, 불교거든, 불교, 이방종교거든. 그 바울이 가서 전퇴가지고 예수교를 세웠다고요. 그 우리는 그 바울이 선 교회 가서 열매를 거둬들어 타작해가지고 그 인을 쳐서 하늘로 데려가야 돼요. 그 우리도 우리는 같은 일꾼인데 바울은 씨 뿌리는 사명, 우리는 추수꾼의 사명. 그 맞지 봅시다. 자, 본문에 가서 에스겔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등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렇죠? 그럼 이제 연대 계산 방법이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왔으니 다니엘 9장에 70주지요. 70주. 1주가 며칠? 1주. 1주일간이 며칠이요? 7일. 그럼 70주면 얼마요? 7 곱하기 70은 491. 근데 1일이 1년이니까 490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 4장 없으면요, 다니엘 9장 해석 못해요. 연대를 날짜로 계산해 놨거든요. 그 비밀이요. 그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제 부속품이 들어가야 성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동차 부속이 몇 개인지 모르죠? 네? 알아요? 몇 개냐? 2만 개가 넘는데 2만 개.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스프링이나 모터 하나 빠지면 다 들어가야 돼, 제자리에. 네? 그 성경이 이 얼마나 많은 절수 연대 날짜가 전부 제자리에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신이 기술자야. 성신의 기능 부여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신 맞지요. 그래서 영혼구원의 기계가 돌아가 사도들이. 우리는 초막절의 기계가 돌아가야 돼. 남정 여주의 철장 것으로 이제는 더러운 묵은 옷을 벗어 던지고 원죄도 뽑고 자범죄를 뽑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지요. 그 이 성경이 내게 와서 역사가 나야 변화가 돼요. 그렇게 읽어라, 들어라, 따라오라, 지켜라. 그건 명령이에요. 그 이사 25장에 올해의 묵은 포도주로 잔치 베푸는데 천국 잔치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사망이 없어져요. 그 우리 이 인터넷을 듣는 사람이 요즘 220명 넘잖아. 230명까지 한대 매일. 응? 어제 오신 분도 인터넷 듣는다 하면 몇 달 전에 부천에서 100만이 왔거든. 성경님이 그 사람 성이 오신대. 통장으로 그 사람 아닌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오거든. 통장으로 5600씩 성경을 보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집에서 인터넷 듣는데 그냥 답사해서 어떻게 생겼나 보러 왔다 어제 왔더라고요. 어? 그 잘 듣더라고 안 졸아요. 참 잘 들어요. 어제 저녁도 별론에 지대로 나갔다고요. 성산 축복에 대해서 서가 8장. 강야교회, 피로산교회, 초대교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건 인간단이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한번 설교할 수 있어요? 누구 만나면? 들었다면? 들었지만 다 까먹었지. 예? 콩나물에 물 주는 식이지.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그분이 종을 택해서 알려줘야 알지. 함부로 안 택했는데 와서 남의 일을 건드리면요. 하나님 지금 망쳐버리는 그렇게 문제선이 김하복이 이만이 지금 하나님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 안 줬는데 덤벼들거든. 역사한다고. 그게 예수 이름 바로 팔아가지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 7장이요. 예수 이름 붙여가지고 이적기사 했어요. 귀신 쫓아주고 병 건쳤어요.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 나갔지. 그 사람 때문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했는데요. 모릅니까? 모르지. 전혀 모르겠는데 누군지. 넌 불법자들이야. 그 불법이 뭐냐? 내가 안 보냈는데 너 했잖아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요, 이승만 대통령 양자가 이강석이 있어요. 이기봉 씨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는 다르지만 양자가 됐으니까 대통령 아버지야. 예? 그 누구도 그 사람 무서워해. 근데 대구에 가짜 이강석이 있었어요. 가짜 이강석이. 예? 비슷하다면서 사진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 가짜 이강석이가 영천에 들어가가지고 경찰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내가 이강석입니다. 서장이 딱 있어. 아, 영감님 젊은 청년 보고 이 계급이 그 좋은 거예요. 어찌까지 왔었습니까? 내가 대구에 친구가 있어서 좀 가는 중인데 하니까 그래 그럼 제 차가 모시죠. 그래 서장 차를 타고 대구부터 나가다가 하양쯤 가가지고 이놈이 아무리 봐도 아닌가 또 아닌가 또 가짜가 또 그래서 가만 보니까 행동이 그 수상하거든. 당신 진짜 강성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서장이 잡아서 형무소 보냈지. 예? 명함만 가져와도 서장이 벌떡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는 누구 명함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명함인데 마귀가 안 나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다. 문재선이는 김학국은 가짜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주님 올 때는 불법자야. 도무지 모른다 캐. 그럼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 이 시대야.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낸 종은 누구냐? 인애자다 이게. 요한이다 이게. 베드로다 이게. 바울이다. 모세다. 이게 있어요. 이름이 성경에. 근데 우리 재단 수레바벨 외에는 안 보냈어. 아무도 안 보냈어. 애굽땅 중앙지 한 구원자 보냈어.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닌 거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 한 번 배고프고요. 응? 일만 하면 피곤하고요. 한의사가 나보고요. 할아버지는 말을 많이 맞는데 큰일 났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명인데 말 못하고 말하면 몸이 나빠진대. 예? 말을 많이 하면 몸이 많이 망가진다. 하지 마라. 말을. 근데 평생 했는데 여기도 사체질 그 한 갔거든. 한번 가져가서 갔더니 팔체질 갔더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가되면은 이렇게 당신은 말이지 바다 고기 먹지 말고 미불 고기 먹고 당신은 푸른 채소 먹지 말고 당신은 무 뿌려 먹고 이렇게 나와 음식에 대해서 나오다 근데 나보고 말을 많이 맞는다 캐. 그 사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말 하고 있는데 괜찮은데 지금 말해도 나같이 말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예?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지금은요. 그렇게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택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거 없고 그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 여러분도 걱정이 오죠. 어째 어깨 쑤시면 아이고 암이 아닌가 걱정이 돼. 그래도 병원 가보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인간은 염려 그게 갖다 병원 가니까 의사 그러더니 내과가 당신은 염려병입니다 그래. 자꾸 속이 쓰리거든. 그 내시경에 아무치도 않아. 근데 꼭 위암 같아. 그래서 의사가 염려병입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당신 일을 위해서요 종이 병신 같아도 고쳐 쓰신 거예요. 말 못하면 변론도 주시고 힘이 없으면 세임 주고 쓰러지면 일으켜 주고 늙어도 고쳐 쓰고 그분이 창조자 주인인데 주인이 종을 제대로 못 쓰면 주인이 현찬치. 예? 세상 주인이야 힘 없어서 못하지. 우리 하나님은 무진장한 사랑이 있고 힘이 철철로 에너지인데 이 우주가 지금 하나님 돌리고 있어요. 에너지는 힘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눈이 뭐 100년 만에 이런 눈이 처음 왔다 하면 일주일 막 계속 오고 지금도 오고 있는데 강원도에 눈이 막 1m 50까지 막 사람 들어가면서 빠져버리는 그 지붕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103년이 가든가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도요 엄청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름같이 햇빛을 잡아당기면 눈이 다 녹아버리면 됐겠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 재림 때는 처처에 기근, 재앙, 온역 하여튼 이상한 변이 생겨서 사람이 죽어 고통을 받아 고난이 많어. 응? 그 강원도 차가 못 댕길게요. 모든 물건도 못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딱 2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게 문 닫았다 때 손님 안 온다는 거야. 길이 막혀서. 그러면 군인들이 동원되고 뭐 공무원 뭐 만날 눈치로 가. 차 가지고 가도 눈치로 가. 그게 뭐 얼마나 넓은데 길이 많은데 다 죽였어요. 소리길, 산업도로, 무슨 고속도로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번 때려버리면요 사람이 정신 못 차려. 오리 닭이 다 죽지. 이게 주님 다시 올 때 우리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라고. 자, 예루살렘에 마귀 같은 배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390년을 갖다 붙였어, 아수르 나라에. 그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우냐. 시사 참배, 공상당 손잡아 주는 거, 마귀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 7절에요. 너는 또 에버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팔을 벗어맨다. 급하다 이겠죠. 큰일이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 에스겔은 꼼짝 못해. 하나님이 에스겔 쓰는 거요. 에스겔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쓰는 거예요. 타자 기계로. 네가 애워서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완전히 포로가 된 거야. 묵시 가운데서. 예? 그 하나님의 종은 고난이 많아요. 예? 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그랬지요. 백성들은 하지 말라 그랬죠. 칭칭시하야. 하도 샌드위치라. 위에서 밑에서 막 티 받추니까 중간에 터지게 생겼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요즘 우리 저 교회 앞에요 오곡 장사가 와요. 기리 무슨 뭐 호밀 무슨 뭐 빨간 쌀 까만 콩 뭐 또 새파란 보리 또 차조 접살 잡살 별게 다 와요. 예, 쪼내놓고 우리 1층 밑에 자주 와요. 그 차조는 그 차조 밥이 맛있습니다. 차조 떡도 맛있고요. 그 한쪽도 살라카도 안 샀는데 다음 한번 사야 되겠어. 한쪽도 뭐 5천이가 그래. 차조 잘 그 귀하요. 잘 못 구해요. 근데 여섯 가지래 여기 음식이 식물이 여섯 가지를 밥을 잡곡밥 이 고난의 떡이요. 보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여섯 가지 맞죠? 여섯 가지를 이 곡식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잡곡떡이지. 이 부자는 안 먹어요. 이게 몸에 안 맞아요. 이 잡곡이 사람 몸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안 먹어 피해. 애들이나 할머니들 콩지만 식탁에 다 밀어내지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지식인 사람 먹어요. 지식에서 먹어요. 나 보리밥이 좋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어요. 그 쌀밥 먹으면 몸에 건강 해쳐요. 예? 그 때를 따라 여름에 보리밥 먹고 겨울에 쌀밥 먹고 또 추울 때는 찰밥 먹고 찰이 열이 많아요. 이 하나님이 알아서 줬어요. 근데 포로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먹어. 한테 막 묶어가지고 막 그냥 떡을 만들어 고생의 떡이요. 먹으라는 거죠.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대. 그 아수르 사람이 390일 잡아가면요, 자기 입맛대로 못 먹어요. 응? 고생의 떡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사 30장 보면요, 18절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릎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한란의 떡과 고생물 먹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환영 안 해요. 다 반대해요. 응?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정량이 600cc인데, 정량이 60세겔인데, 3분의 1만 먹으래. 그 밥 한 사바 가지고 3분의 1만 먹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배 고프게 살라. 많이 먹지 말고 고생에 양식을 준단 말이죠. 때를 따라 먹고 세 번씩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은요, 600cc. 예? 그게, 페티병으로 하나만 가지고 일 하루 먹으라는 거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에스겔 보고, 자, 실제 상황입니다. 에스겔 보고, 야, 너 민족들이 우상숭배 벌 받는데 네가 이게 실제로 하고 기록해서 전해줘. 그래, 인분뿔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 뭐요? 사람 똥이야. 그럼 사람 똥을 햇빛에 말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불로 떡을 구우라는 거요. 그러면 떡에 똥 냄새가 돌아오겠죠? 안 돌아? 저 만주에 가면, 몽골 가면요, 나무가 없잖아. 나무가 없어. 그 초목 풀밖에 없어. 그 말이나 소가 풀 먹으면 똥 싸잖아요. 소똥. 그거 말려가지고 밥해 먹어요. 응? 응? 그 아프리카 가면요, 저 모래 가잖아. 그 진흙이 없잖아요. 그게 양똥, 소똥 이런 똥을 물로만 그걸 집을 지놓고 발라. 집에 발라. 그게 흙이야. 흙 대신으로. 응? 그럼 냄새 좋을까요? 궁금하겠지? 그건 에스겔 보고, 야, 너 포로 됐기 때문에 떡도 더러운 떡 먹어야 돼. 조금씩 먹어. 근데 사람 똥을 불붙여서 떡을 구우라 해. 그러게 에스겔이가 아버지, 그 못하겠어요. 저 봐주세요. 해서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부정한 떡이야. 사람 똥으로 불 붙여 떡을 구우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내가 가로대 오호라. 에스겔이가 들었어. 하나님이여, 아이고 하나님이여,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왜 나보고 자꾸 이런 거 먹으라 그럽니까? 네 백성이 제지했잖아. 그게 네가 대표로 하면 먹고 받아봐.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짐승도요 살아있는 걸 잡아먹어야 되지. 짐승이 짐승을 잘못다 버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제사장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고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에스겔이는, 하나님, 나 그 율법에 배웠거든요. 그 스스로 죽은 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사람 똥으로 떡을 못 구워요. 못하겠다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 내가 한 그릇 물로 양보하지. 응? 그럼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했어요. 소똥은 더 좋지요. 소똥은 냄새가 적게나요. 풀먹이래. 사람은 곡식을 먹어서 냄새가 독하단 말이요. 곡식. 응? 그러니까 소똥과 사람똥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 사람똥은 독해요. 그래서 호박에서 사람똥 주면 호박이 엄청 달고 커요. 응? 소똥은 별로야. 그 소똥으로 햇빛에 말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떡을 구워 먹게 됐어요.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명령이요. 너는 포로가 됐으니 자유가 없다. 우리가 일본에 집밥일 때에, 네? 밥도 못해 먹었어요. 쌀이 있어도요, 일본 사람이 먹지 말라 해. 네? 너 죽만거리 먹고 쑥이나 뜯어 먹고 쌀은 전부 뺏어가요. 그래서 땅에다 쌀독을 묻어놓고 일본 사람 몰래 밤에 쌀을 갖다 감춰놔요. 그래, 사람 없을 때만 밤에만 그 끄집어내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나무도 하지 말라게. 왜? 산에 가지 입산 금지라. 그게 밤에 나무로 가서 나무 요만큼 갔다가 한 캐 먹고 싹 썰어버려 안 해 먹었다고. 그 아침마다 순사가 옵니다. 부엌에 조사하러. 밥을 먹으면 혼장납니다. 밥형 죽만 끓여 먹을게. 그런 시대가 36년 일본에 우리 집발, 그게 포로 생활이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식민지로 조선 사람을 사람 취급하네.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하고 이 조센징이 이거 인간도 아닌 거 짐승 같은 거 막 부려먹어. 그래서 처녀들이 잡혀가서 정신대 일본 군인들에게 가서 봉사했다니까. 그래 어제 일본 전 총리가 왔잖아요. 그 사람 눈썹이 대단하던데 쭉 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대통령도 만나고 국무총리 만나고 또 정신대 할머니 만나서 참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예? 그렇게 정신대 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 그러면 사과하고 보상해야 될 거 아니요? 아 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아베 총리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다 사과했대 과거에. 응? 또 우리가 안 하고 우리 선족했는데 우리가 왜 보상하냐고 응?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 당했단 말이요. 그렇듯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도 솔로몬 시대에 우상숭배하고 당했어요. 아수르에 가 아수르 큰 나라 잡혀가서 응? 그래 소똥 부르다 떡을 굶었다고 우리도 소똥 주다 떡 굶어볼까 떡이 맛이었던가 못 먹어 냄새나서 정말 냄새나 못 먹지요. 그런 떡을 먹고 살라는 거요. 몇 년을 390년을 응?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죄값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지면요 이 땅에서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는 네가 되신단 말. 예수야 네가 가서 매 맞고 와. 그 십자가가 매요. 십자가 죽었어 고통에. 죽음보다 더 강한 형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 죄 맞으면 사형 오잖아요. 사형은 죽으면 끝. 이 땅보다 못 산다고. 사형이 제일 큰 형벌이요. 사형. 미국은 뭐 100년 형무소 가라. 100년 형이고 뭐 90년 이렇게 그거는 죽지 말고 그냥 형무소 살아간 거죠. 그 죽은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주신 모리아산인데 그만 용이 올라와서 임금이 됐어. 용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불법을 용서 못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 백성 가르치워야 되겠어. 응? 가르치고 그래서 수르바빌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기간이 70년 걸렸어요. 그 오늘 한국교회도 1905년부터 을사보호적하고 영적으로 우상국가에 붙였는데 70년 만에 하나님 수르바빌 학계서를 줬다고요. 75년도에 회복됐어요. 그런데 영적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육적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 전 3년 반은 영적으로 말씀 먹고 말씀이 역사해서 변화가 되면 후산이 반응은요 하늘로 가야 돼요. 그 변화 그게 눈에 보이는 변화요.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은 고통만 더 많아. 욕만 먹고 만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응?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만날 지뢰같이 밟히는 거 지금 지렁이는 전 3년 반 역사고 어? 후산이 반되면요 그때는요 지뢰가 타작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약 강성이요. 그 무슨 역사든지요 큰 영광에서면요 고난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 고진 감내라 고 쓸 고자요 고진 다할 진짜 고생이 다 지나가면요 감내는 달 감자 올레자 단 것이 와. 그게 스가랴 11장에 고해를 지나갔더니 성산이 오더라. 성산 근물결이 일어나 느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엽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고향 바다 안식 가는데 순풍이 왔다, 순풍이.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세실에 가려면은 성령을 먹고 가야 되고, 성령을 통과해서 세실에 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대선지자인데, 소똥으로 이제 떡을 구워 먹는데, 떡도 정상적인 떡이 아니라 여섯 가지 곡식을 한때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무슨 맛이 있겠어요? 섞어는 잡곡인데, 맛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뭐, 조 마시겠어요? 뭐, 보리 마시겠어요? 섞었는데. 그런 걸 390년 먹으라는 거예요, 300. 그것도 배부르 먹지 말고, 안 죽을 만한지 조금 3분의 1씩 먹어라, 3분의 1씩만.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제 값으로. 이 고통,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요, 고난의 풀무라, 고난의 풀무. 야곱이가요, 바로 여왕을 만나서 애굽이 바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나그네 인생길에서 첫째 서두가 나는 나그네란 거지요. 야곱이가. 그런데 130년 살았어요. 많이 살았잖아. 그리고 우리 열조는 내보다 더 많이 살아서 이삭은 180, 아브라함 175세. 근데 아담은 930살. 그 나는 아주 새끼지만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이. 그럼 야곱이 그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돼. 험악한 세월. 항상 구박받고 무시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막연한 놈이 가지 못하게 불의길 밟아.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7.8기로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했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다윗이가 고백했는데 시편 몇 장에 몇 편이에요? 몇 편? 119편 67절 이하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죄도 짓고 마음대로 했는데 아 하나님이 마귀를 붙이니까 고난이 왔는데 맨날 눈물로 살았어. 다윗이 눈물로 눈물이 많이 나서 여대기가요 썩었어요. 시편 6편에 요가 막 꽁피에 피했어. 꽁팽이. 여러분 요는 깨끗하지? 한번 드셔봐. 눈물 났나 안 났나? 응? 눈물이 나가지고 비계가 썩고 여덟 개가 젖었다는 거요. 그렇게 다윗이 가는 길을 뒤따라 예수가 갔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야 돼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사 48장에 고난의 풀무에서 금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복 준다는 거죠. 그래 마지막 절에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민답은 정신이 없어. 서로 쳐다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고. 야 금송아지가 이게 복이야 저주지. 그래도 오늘 또 물질 따라가 돈 따라가 또 다볼론 다볼시시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세패하리라. 아담이 세패했죠. 구약에다 세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정리해서 승리를 구원을 줬어요. 그래서 구약은 거울이고 신약은 구원의 핵심인데 예수가 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왕입니다. 그 예수님 명령 따라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자 했으니 증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15장 성 갑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 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 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때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불의
푸른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라는 죄는 우리가 다 저질렀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더러운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으로 십자가 못 박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나이다. 율법을 이루셨나이다.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원죄까지 뽑아주시려고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한 책을 열어서 연대 날짜를 따라서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무지몽매한 만무보다 거짓된 인간들인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찾아와서 은혜 주시고 성신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귀를 붙여서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하시고 여기까지 순의 역사를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대한란이 일어나고 유다의 10일 한란, 5개월 한란, 후산년 대한란 올 때에 알곡을 모집해서 하늘나라로 예비처로 옮겨놓고 죽적이는 암흑했던 불바다에서 다 불타워 태워서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천년 동안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성경이 그렇다면 따라가서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결국은 3일만 죽었다 가야 되니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말씀 받아 먹고 이 말씀을 저절 먹고 변화되어서 구름 탈 수 있는 변화처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